그러니까 성적과는 무관하게 K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나서는 수원FC 유현 골키퍼가 나서겠고요. 잭슨, 곽윤호, 김건웅 백3로 나왔습니다. 다섯 명의 미드필더 박민규, 박주호, 이승우, 황순민, 신세계 최전방에 이영준, 김현이 나섭니다. 네, 부분들은 해소가 됐지만 오늘 한번 봐야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김천 상무입니다. 구성윤 골키퍼. 그리고 박지수, 정승현, 하창래. 서진수, 정현철, 문지환, 유인수. 박상현 선수가 사령관 역할을 해주겠고요. 조규성과 김경민이 나섭니다. 박주호가 와서 받아줬고 살짝 뛰어넘겨줬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내는 이영준. 뒤로 내줬고 바로 슛! 오른쪽! 살짝 빗나갑니다. 살짝 뛰어넘겨줘서 네. 이영준 선수가 잘 내줬고요. 이영준 선수가 일단 받아낸 걸 상당히 잘 받아줬고 예. 볼까요? 자, 스친 것도 같고요. 아, 예. 예. 워낙에 또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자, 여기서 또 오른발 날카로운 슛을 먼 쪽을 한번 바라보면서 네. 때려봤었던 이승우. 짧은 순간이지만 아주 잘 돌아서서 구석을 노리고서 슛을 아주 잘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승현. 자, 옆에서 라스가 붙어 있는데요. 자, 적극적인 압박으로 공을 네. 따낸 황순민. 아, 패스가. 자, 맞아 패스. 김현이 뚫고 갑니다. 가운데 쪽. 아, 이거는 자, 파울이에요. 파울이에요. 주심이 네. 파울을 선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 선수를 저지하는 과정. 네, 이거는 김현 선수가 완전히 공을 제쳐놓은 다음에 태클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경고까지 상태를 확인해 보고 있고. 아, 니실라 선수가 자, 그냥 준비를 하네요. 니실라 선수 못 뛴다는 얘긴데. 니실라 선수가. 예. 네. 지금 전반에 바로 지금 25분 전에 두 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수원 FC. 네. 이거는 들 것까지 들려갔습니다. 약간 불운인데요. 네, 이거는 수원 FC가 오늘 나름대로 수비적인 역량이 있는 선수를 많이 배치를 해가지고 네. 최대한 김천의 공격 작업들을 좀 늦추고 그 다음에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니실라 선수가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건 아마 계획이 없었을 겁니다. 처리됐지만 아쉽게도 크로스가 위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신세계 선수가 바로 던져줬습니다. 가슴으로 내줬던 김현. 자, 발을 뻗으면서 라스가 압박을 해줬고 이승우 뛰어갑니다. 이승우 라스에게 줬어요. 라스! 라스가 막힙니다.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빠져나왔어요. 살짝 빠져나왔고 신세계 그리고 라스 오른발 슛 수비 정면 다시 잡아냈습니다. 왼발로 가만쳐입니다. 골대! 골대를 맞았습니다. 계속 공격 이어가는 수원FC 먼 거리 왼발 슛까지. 네. 아, 이게 라스 선수가 진짜 꼬르니 안 따라주네요. 아, 그러네요. 이미 많은 수비 일단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수원FC 앞으로 한 번에 붙여주면서 자. 라스 이정현은 들어갔어요. 라스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1등 앞서나가는 수원FC입니다. 다시 다독이고 있고 뒤에서 자, 골 장면 지금 예, 옵사이드 트랩 벗어나면서 다시 들어가죠. 예. 예. 라인 따라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네. 들어가서 지금 이 김천의 수비수들은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아, 예. 네, 라스 선수가 정말 워낙에 영리하게 잘 움직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찔러 넣어주는 김건웅 선수의 킬패스 그리고 마무리 지었던 라스까지 공이 계속 후방에서 수루패스가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 공이 자 그대로 속도를 높이면서 가운데 쪽까지 박상현! 막힙니다! 자, 일단 유현 선수가 선방을 해낸 공 김천이 끌고 올라갈 때 수원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자, 본인의 직접 스피드를 높이면서 제껴내고 슛까지 요갔던 박상혁. 박상 선수 장점이 저런 거거든요. 체구는 작지만 아주 순발력이 좋고 예. 네. 순간적으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슛 때릴 수 있는 능력까지. 오늘 김천 상무의 첫 번째 슛 그대로 유효슈팅으로 가져가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박상혁 선수가 만들어줬습니다. 박상혁 뛰어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 바로 밀어내는 김건우. 계속된 김천의 공격. 먼 거리 가운데 공을 잡아서 정현철 돌아서면서 슛까지! 네! 살짝 벗어납니다. 박상혁 선수의 그 슛이 이 팀의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어요. 예. 네, 그러면서 선수들이 아 그래 우리 지금 이렇게 뭐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흘려가면서 왼쪽을 뚫어냈습니다.
툭툭 차고 이승우 반대쪽 보면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 지각골 이룩합니다. 돌아서는 장면도 너무 좋았고 예. 여기서 김현 선수 들어가는 거 파악하고 바로 올려주는 이 크로스의 궤적도 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공의 결을 살려내면서 네. 돌파에 들어갔던 이승우. 자 그리고 반대쪽 김현 선수를 겨냥해서 정확히 머리 쪽 올려주면서 그렇죠. 마무리 지었던 네. 김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전반전은 지금까지 손FC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좀 많이 해결시켜준 경기였었고 예. 그 다음에 김현 선수도 이 경기에서는 골을 얻으면서 좀 자신감을 얻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이 너무 기대됩니다. 예. 공주 선수를 파악하기 전에 미리미리 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 조금을 지켜내지 못했고요. 그대로 역습 빠른 역습 오른쪽 내줬습니다. 조규성의 자 바로 슛을 이어가지 못했고 돌아서면서 박스 안쪽 머물러 있습니다. 네, 김경미 선수가 자 김경민 여기서 안쪽으로 킨데요. 접어냈을 때 여기서 패스 킥을 선합니다. 파울을 범하게 됐고 지금의 장면 네, 잘 들어갔죠. 예. 김경민 선수가 이 패스가 좋았어요. 예, 결국 그렇습니다. 그 조기성 선수 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영재 선수가 여기 들어간 게 좋았거든요. 네, 이건 뭐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유형 골키퍼 뭐 일부러 건 건 아니겠지만 그럼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발도 빼려고 했지만 결국 걸려서 넘어졌거든요. 예. 그게 보입니다. 유형 골키퍼가 막아내야 합니다. 골을 넣을 것인지 막아낼 것인지 페널티킥 조기성. 자 조규성 출발해서 슛 반대쪽으로 네. 완벽하게 성공시키면서 자신의 시즌 7번째 골을 성공시키는 조규성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접근 방식을 달리 가져갔고 그 달리 가져간 게 바로 효과를 보면서 지금 만회 골까지 일단 만들어냈어요. 예. 이 경기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유한 골키퍼를 완벽히 속여내면서 반대쪽으로 네. 가볍게 성공시켜줬던 조규성 선수의 골. 이제 점수는 2-1 한 골차가 됐고요. 코너킥까지 만들어줬고요. 왼쪽 코너킥 리실라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길게 헤더 안쪽 들어왔어. 이승우가 오늘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합니다. 또 한번 멋진 댄스 셀러브레이션 보여주고 있는 이승우. 자 이승우 선수가 오늘 경기 세 번째 골. 자 여기서 이제 코너킥. 이 코너킥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리고 글쎄요. 이승우 선수가 키가 작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세트피스에선 약간 그래요. 좀 방심할 수도 있는데 아하. 근데 마크를 아예 떼버린 건 글쎄요. 좀 실수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후에 경기 양상을 본인들이 주도권을 좀 잡고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죠. 이거 잘 줬어요. 자, 살짝 빠지면서 조규성 등을 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경민과 주고받았고 조규성 다시 김경민에게 김경민. 가운데 쪽 왼발 전원했습니다. 들어갔어요. 3-2 한 점처럼 만들어냅니다. 밸런스를 생각하기보다는 공격적인 색깔을 유지를 했는데 거기서 결국 측면 쪽에 공백이 좀 생겨버렸네요. 예. 조규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김경민 이어서 이제 마지막 유인수의 마무리까지 김천도 주의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올려줬고 이번에 가운데 쪽 헤딩 영화 밖으로 밀어내면서 뒤에서 앞으로 붙여줍니다. 헤더 라스 떨고 젖고 그대로 슛! 이승우! 이거 아쉽네요. 네. 물론 앞에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시야가 확보되진 않았을 겁니다만 킥할 때 예, 너무 높이 맞았습니다. 예. 자 일단 오른쪽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이영재 선수. 자 조규성을 단단히 막아내고 있는 김현 선수 올려줬습니다. 헤더 안쪽에 머물러 있고요. 가운데 쪽 걷어내는 이승우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슛! 왼쪽! 네. 이승우의 걷어낸 공이 그대로 문재환 선수에게 향하기도 했었고 지체 없이 왼쪽을 바라봤고요. 또 끝까지 공을 따라갔던 유현 골키퍼. 네, 슛 자체는 뭐 조금 불안정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민석이 넘겨주고 빠졌어요. 나왔어요. 이영재 돌파 뛰어넘겼어. 헤더! 멋지! 세컨볼 들어왔어! 유현! 선방을 보여줍니다. 동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는 선방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넘어갔을 때
아, 들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예. 아, 근데 유인 선수가 이거 마무리가 안 되네요. 와, 반대쪽에서 헤더를 손으로 그리고 세컨볼을 다리로 마지막까지 막아냈던 유현 골키퍼. 유인수 선수의 두 번의 시도를 모두 막아내는 유현 골키퍼였습니다. 진짜 간발의 차이로 막아냈는데 다시 찬 것도 막아냈어요. 아, 예. 예. 순간적으로 왼쪽 다리를 드러내면서 김천 밀어내면서 박지수와 라스 붙어줍니다. 일단 넘어졌고 여기서 심판의 흔슬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하나원 K리그1 2022 9라운드 경기 수원FC와 김천상무의 맞대결 수원FC가 3대2로 승리를 해냈습니다. 결국에 전반전을 수원FC가 지배를 했던 것이 이 경기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후반전에 들어와서 김태환 감독이 나름대로의 대응을 해봤었지만 그게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은 생각해보니까 1대1이거든요. 그냥 상황이. 그렇죠.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